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평생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의 조건으로 재물을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면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도 가정이 깨지고 감옥에 갇히며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자 완전한 조건입니다. 주님 안에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유일하고 완전한 조건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